학교를 졸업하기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일상은 크고 작은 선택으로 이루어진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책임감을 느낀다. 20대가 된 나는 이제 내 손으로 투표를 해야 한다. 더 나아질 세상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유권자 의식을 조사했다. 투표를 하지 않은 주요 이유들을 살펴보면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개인적인 일이나 출근, 그리고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 아니면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어서, 아니면 후보자에 대해서 잘 몰라서, 또는 코로나19 때문에 불안해서 라는 이유에서였다. 20대들의 투표율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투표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정말 20대들은 투표에 관심이 없을까? 안녕하세요. 전 서울에 살고 있는 23살 이찬영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26살 김다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주에 사는 23살 김은결입니다. 뭐 총선이나 대선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하는 큰 투표니까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이 가긴 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상에서 막 직접적으로 후보나 투표에 대해서 정보를 찾아보진 않는 것 같아요. 평소에 주기적으로 투표에 관심을 쭉 가지고 있진 않아요. 대신에 선거철이 됐을 때 어떤 사람이 출마를 했고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정도? 그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선거철이 되면 관심도가 확 올라가는 편이긴 해요. 왜냐면은 일단 저는 그 집에 팜플렛이 막 다 오잖아요. 그럼 그 후보별로 공약 다 읽어보고 그러는 편이고, 그리고 또 막 기사나 이런 것도 다 찾아보고, 또 많이는 아니지만 가족들이랑 같이 공약이나 후보에 대해서 얘기해보기도 하고 그러는 편인 것 같습니다. 20대에게 투표란 20대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20대는 이룰 수가 있는 게 한정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그런데 이제 뭐 30, 40대, 50대 기성세대와 같이 가장 동등하고 또 평등하게 가지고 있는 권리가 투표권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20대가 가장 낼 수 있는 큰 목소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투표도 버릇이라고 생각합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이 20대 초반에는 투표에 처음 참여한 사람들이 대부분일 테고, 처음 투표권을 부여받았을 때 투표하는 습관을 기르지 않는다면 사실 중장년이 되어서도 투표에 참여한다는 보장이 없고, 그만큼 이제 투표가 중요한 것이죠. 20대가 직접적인 생계에 맞닿아 있는 사람이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선거라는 게 다음에 우리 나라를 이끌어갈 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뽑는 거잖아요. 근데 뭔가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뭐 경제나 문화 이런 게 이제 막 바뀌고 다시 뭐 성장하거나 뭐 이렇게 될 텐데, 사실 20대는 그거 말고도 신경 쓸 게 너무 많고, 뭐 취업이나 이런 게 신경 쓸 게 너무 많고, 뭔가 그런 뭐 경제나 이런 거에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지 않은, 아직 일반화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약간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가 사실 뉴스나 기사를 보면은 반 이상이 정치 이야기잖아요. 그 정치하고 관련된 많은 내용들이 너무 좀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제가 투표권을 가지기 전부터 정치는 이어져 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정치하고 관련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많은 정보들을 제가 정리를 해서 제 정치관을 만든다는 그것이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어렵다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면은 자기가 찾아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너무 쏟아지는 정보도 많고, 약간 자기가 뭘 원하는지, 아니면 뭐에 자기가 더 가까운지, 무슨 공약이 더 좋은지 이런 거를 사실 찾아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사실 저는 정치나 선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선거 때 자신의 의견을 하나라도 표현을 하는 것이 정말 하나처럼 보이겠지만 그게 정말 크다는 거를 저는 뭔가 느껴서, 그래서
많은 20대들이 투표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3명의 20대들에게 투표권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았을 때 이들이 가지고 있는 투표에 대한 의견은 모두 달랐다. 우리 역시 이들과 같은 20대의 입장으로서 이들의 말에 공감이 가기도 했다. 저는 사실 저 이제 세 분 다 들었을 때 다 어느 정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20대들은 살기가 굉장히 바빠요. 왜냐하면 살기도 바쁘고 당장 취직도 해야 되고 당장 내 살길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언제 뭐 투표에 신경을 써야 되냐, 거의 이런 의견인 것 같은데 투표를 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더 관심도 가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아, 되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고 느꼈어요. 20대들에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직접 찾아봐야 되고. 그럼 너 그런 것도 몰랐어? 하면서 이제 모르는 사람이 이제 조금 뒤처지고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오늘 또 새롭게 깨달은 것 같습니다. 곧 2022년에 있을 제20대 대통령 선거. 우리가 왜 투표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를 담고 보다 많은 20대들이 투표에 참여하길 바라는 마음과 지표에 나타난 사람들에게 우리의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 크라우드펀딩을 직접 진행하기로 했다. 크라우드펀딩은 후원이나 기부, 대출, 증권 등을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것을 말한다. 사람들의 후원으로 목표 금액을 달성하면 우리의 프로젝트는 성공이다. 우리는 이 크라우드펀딩을 성공할 시에 후원자분들에게 리워드를 제공하며 감사의 뜻을 표한다. 투표가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저희가 살아갈 세상이니까 당연히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서 저희가 살아갈 세상을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투표는 시기가 언제가 됐던 간에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낼 수 있을 때 그 자신의 목소리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에 우리는 투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표는 뭐 많은 사람들이 투표는 중요하다, 꼭 해야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왜 해야 되는지 다들 약간 아리송하게 잘 모르잖아요. 제 생각에 투표는 내가 가진 권리라고 생각을 해요. 약간 모두가 네 투표 하나가 뭐가 중요해, 세상은 바뀌지 않아 라고 말을 해도 내 이런 소중한 한 표가 언젠가 세상을 바뀌게 하는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 버런스? 아, 그래도 많이 변했네. 아, 그래 뭐 그때 그 알맹이들 같은 것도? 아니요, 알맹이 그런 거는 너무 조금 흔한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찾아봤는데 그런 거는 많잖아요? 그래서 투표 관련된 거 프로젝트를 보면 아까 보여줬던 공약 주스, 이거는 우리가 원래 하면은 좀 좋을 것 같은 거. 잠시만요, 어디였지? 안타. 우리가 할 만한 굿즈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주스 컵이랑 스티커랑 그립톡, 그리고 이거는 좀 부수적인 그런 굿즈들이고 좀 메인인 거는 어떻게 투표를 해야 되는지 그런 가이드가 기본으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선거를 처음 하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들한테 기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메인인 프로젝트였고. 근데 이렇게 선거 관련한 텀블벅이 이미 엄청 많고 굿즈도 나올 건 다 나온 것 같은데 우리가 만약에 텀블벅을 하면은 이것보다 이거에 버금가게끔 어떤 특별한 의미를 창출할 수 있는 게 있던지 그런 것도 생각해봐야 되는데. 그치, 뭐 특별하면 좋은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투표를 독려하는 텀블벅이 많이 올라온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은 텀블벅들이 올라왔는지 근본적인 문제부터 생각을 해보면, 물론 디자인도 사람들을 집중을 끌려면 중요하기는 한데 어쨌든 그 자체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나는 그러면 텀블벅 어떻게 진행할지도 다 짜야 되네. 그치, 텀블벅에 올리려면 물론 이제 디자인 같은 것도 중요하잖아. 그래서 이제 그 디자인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다큐멘터리 로고가 일단 나오긴 했으니까 거기서 조금 변형하면 어때요? 근데 아니, 근데 애초에 그렇게 해야 되긴 하는데. 변형? 저희 다큐 로고가 나오긴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좀 색깔이나 이런 거를 착안해서 뽑아서 디자인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면 좀 수월할 거예요 아마. 텀블벅 디자인 할 때.
근데 어쨌든 취지 하나를 생각한다면은 근데 우리 다큐 방향이랑 동일 선상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 그렇지. 어쨌든 투표를 독려하는 목적 자체는 변함이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근데 내 생각에는 이만큼 우리가 준비했어요를 보여주기 좋은 것 같아. 그러면은 디자인은 약간 통일하고. 웬만하면 대부분 통일하고. 근데 좀 그건 있다. 굿즈가 많아지는데 디자인이 비슷하면 좀 그래. 그냥 좀. 그러면은 솔직히 이만큼만 해도 난 많은 것 같거든? 근데 나는 또 그런 생각도 있긴 한데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이런 거는 누구나 하잖아. 이런 크립톤이랑 티슈는 아까 네가 얘기했던 다른 사람들이 했던 거에도 있고. 그래서 사실 울려 퍼진다 해서 막 컵이나 스피커를 하는 건 사실 우리밖에 없으니까.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우리만의 작은 실천들을 위해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기로 했다. 팀원들과 다 같이 주메일을 통해서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직접 만나서 구체적인 방향을 잡아 나아갔다. 아니나 다를까 크라우드 펀딩에는 다양한 투표를 독려하는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았다. 얹으면은 좀 나는 이런 거 생각했어. 그래서 뭔가 좀 배경이나 엽서 이런 거 있으면 스티커나 이런 거는 그냥 간단하게 얹을 수 있잖아. 만약에 판 스티커를 한다 해도 이런 거를 해서 칼선을 만들어서 한다든지. 이것도 스티커. 아, 그치. 뭔 느낌인지 알겠지, 이제. 어쨌든 우리 다큐 이름도 알맹이들이여 세상을 바꿔라고? 근데 이제 그 알맹이 뜻이 그거잖아. 그 사물의 중심이 되는 핵심의 뜻을 갖고 있잖아. 그래서 나쁘지 않은데? 나름 의미도 있고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는 며칠에 걸쳐 디자인을 완성해 나갔다. 그동안 사람들에게 우리의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기도 했고 어떻게 해야 투표를 독려하는 의미를 담은 디자인을 담아낼지 각자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우리는 그렇게 디자인을 완성시켜 나갔다. 이거 알맹이 프렌즈 그냥 내가 언니 보여주려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한 거잖아 이거. 넣자. 알맹이 프렌즈. 이거 치즈 넣고 이거 넣고. 넣자. 아니 다 너무 넣어야지. 귀여워. 너무 귀엽잖아. 넣어야 돼. 다 없앨 거야 규영아? 안돼 안돼. 만들어 놓고. 요구르트 맛 평가는 소믈리에요? 요믈리에. 괜찮다 바꾸잖아. 요믈리에로요? 아 진짜 웃기네. 이거 아니고 이거. 오 괜찮네. 굿. 찍는다 세트 너무 위에 있죠? 내려야겠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우리 여기 써 있는 거 자체가 우리가 쓴 거 자체가 투표 독려의 의미를 담은 펀딩을 진행하는 건 맞고 거기에 우리의 정치가 우리 생활에 스며들어 있는 것처럼 이제 매일 생활에서 쓰일 수 있는 물건들로 구성을 했잖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약간 이런 숟가락도 이제 우리가 맨날 쓰는 거고 사실 도장을 맨날 쓰진 않지만 어쨌든 선거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기념품. 게 도장이기도 하니까 기념품. 설명도 약간 들었을 때 아 좀 맨날 쓰고 있었구나 이렇게 느끼게. 생각해보면 컵도 진짜 매일 쓰고 있는 거. 우선은 청년들이 가장 많이 좋아하고 클릭도 많이 할 수 있는 디자인이어야 해서 유행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조금 했어요. 그리고 알맹이들이라는 캐릭터성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게 캐릭터화를 하는 거에 중점을 많이 뒀고요. 저는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마인드 바뀔 수 있다고 충분히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디자인을 보고 저희 프로젝트를 이해를 해서 많은 청년들이 이번 투표도 많이 기대하고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투표는 개인이 국민이라는 역할에 대해서 기능을 하게 하고 또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클라우드 펀딩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여러 단체를 보게 됐다. 투표와 관련된 펀딩에 성공한 단체들이 꽤나 많았고 이들의 목적은 대부분 사람들에게 투표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있었다. 그 중에 하나로 우리는 선거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려주는 책을 만든 기업을 발견하게 되었고 펀딩에 성공한 이유는 무엇인지
어쩌다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펀딩을 진행하게 되었는지 알고 싶어서 직접 물어보기로 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발달장애인을 위해서 쉬운 정보를 만드는 사회적 기업 대표 백정연입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정보가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하다. 더 넓게는 사실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일상의 정보 안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들에게 정보를 조금 더 쉽게 알려준다고 하면 일상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거는 그들에게 정보를 접근하는 하나의 권리 중에 하나다라고 인정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책을 이제 사주신 분들, 그러니까 밀어주기를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 발달장애인 당사자 혹은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실무자나 가족분들이셨고요. 그 책을 산 목적은 이제 세상에 없던 정보인 거죠. 이 선거와 관련해서 발달장애인을 이렇게 알려준 책이. 그래서 그런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많이들 사주셨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이제 텀블벅이 그렇지만 지인 마케팅이 절반이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저희 회사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던 분들이 저희가 홍보하기 전에 이거를 SNS에 올리자마자 그냥 바로 다 구입을 해주셨고요. 사실은 이런 게 너무 공약을 내놨으니까 이해하는 거는 유권자의 몫이야. 이게 당연하다라는 거를 저는 조금 당연하지 않다라고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선거 참여율, 뭐 투표 참여율이 낮다고 했을 때 그 낮은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유권자로서 후보자에 대한 이해를 조금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어려워서 몰라서 못하는 분들의 변화는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사회의 공감을 기대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까지는 가지지 못했는데 발달장애인분들은 변화는 분명히 있었고요. 사실은 이 컨텐츠를 보고 사회의 변화까지는 잘 체감은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제 20대의 투표율이 낮다라는 거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오히려 그거를 찾아보고 굉장히 많이 놀랐는데 제 주변의 20대들은 많은 부분 사회의 변화 그리고 정치 참여를 통해서 뭔가 본인이 해야 할 것과 할 수 있는 것에 아직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투표율이 낮다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저는 연령을 떠나서 이 투표라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사회에 맞추어서 자신의 한 표를 행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걸로 인해서 사회가 바뀔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사실 제 20세 때랑 비교하기에는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비교를 해도 될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저의 경험은 그랬던 것 같아요. 이 투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설레고 기대하고 약간 떨리고 이런 마음에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지 몰랐을 때 주변 사람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특히 아빠. 아빠가 너무 이제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를 강요해서 엄마가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저한테 살짝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그게 현재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20대 초반에 주변 사람의 영향을 받는 거는 이 이제 내가 가진 한 표를 누구에게 행사할지가 너무 어렵기 때문인데 지금 사회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고 저희와 같은 사회적 기업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보궐선거처럼 개별 후보자가 관심을 갖고 본인의 공약을 더 쉽게 알려드리는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찾아보고 노력한다고 하면은 내 표를 잘 행사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그 한 표가 모여서 최종적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결정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또 변화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20대 분들이 함께 관심 갖고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정말 투표를 해서 사회가 변화하지 않는다 그래서 투표를 안 하면 진짜 난리 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사회가 이 모습을 띄고 있는 거는 그래도 투표를 통해 사회가 변화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자신 한 표를 행사하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사람들이 조금 더 많아지고 늘어나면 사회가 더 좋게 변화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번 이제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현재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다고 우리 사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지금 시기도 굉장히 맞을 것 같고 그래서 많이 알릴 수 있는 주변에 이제 뭐 SNS 채널이나 이런 것만 잘 활용하시면 충분히 성공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대표님과 이야기를 한 뒤에 많은 것들을 느꼈다.
우리에게 쉬운 것들이 결코 다른 이들에겐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20대들 중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유로도 정치와 선거를 어렵게 느끼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다. 대표님의 이야기와 우리의 이야기의 목적이 맞닿아 있다고 느껴졌다. 저는 지금까지 인터뷰를 하기 전에는 20대들이 특히 투표를 안 하는 이유가 뭐 정치에 관심이 없거나 정치가 어렵게 느껴지거나 아니면 귀찮거나 아니면 자기가 투표를 해도 뭐 세상이 바뀌지 않으니까 안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투표를 하고 싶은데도 정보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투표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를 느꼈어요. 정보 약자라고 표현이 될 수도 있겠는데 장애인들이나 아니면 사회 초년생들도 정보를 잘 알지 못할 수도 있고 기존에 나와 있는 선거 관련 공보물에는 정보 약자를 위한 정보가 없다는 거를 대표님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인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새로 배운 것도 많았고 또 사람들이 투표에 관심이 없는 그 와중에 투표율 독려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도 멋있게 느껴졌고 저희 팀도 이제 텀블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셨고 또 선물도 챙겨주시고 되게 많은 유익한 정보를 주셨던 것 같아서 굉장히 뜻깊었던 인터뷰였던 것 같습니다. 펀딩 계획? 이게 심사가 또 있네. 아하!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럼 애초에 저렇게 했어야 되네. 목표 금액. 100만 원? 네. 아, 이게 수수료도 떼는구나. 응. 그래서 보통 막 네이버에서 그냥 클라우드 펀딩 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럼 이게 수수료 없이. 아. 내일부터 해서 종료. 종료일은 언제까지 할까? 이때까지? 이게 우리 마지막. 일단 투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제가 이제 자료 조사를 하다가 2008년에 이제 6월 4일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한 표 차이로 정말 말도 안 되게 어떤 후보가 당선된 적이 있었는데 그만큼 이제 사람들의 한 표 한 표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느껴졌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고등학교 때 이제 선택 과목으로 법과 정치라는 교과목을 배우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는 20대가 되면 누구나 알바를 하잖아요. 근로계약서를 왜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법과 정치에서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총선은 왜 투표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도 다 알려주고 있는데 이제 제가 20대 초반 때 보니까 그런 거를 나한테 알려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내가 이제 여기서 배우지 않았더라면 뭔가 이걸 내가 모르고 살았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정치와 우리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고 또 이제 이 투표 하나가 다 이게 우리의 의견이기 때문에 또 이 의견 자체를 표출할 수 있는 거는 오로지 투표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투표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의 돈을 후원받으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투표를 독려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의 디자인이 담긴 물건들을 사람들이 사용을 함으로써 항상 투표권을 잊지 말아달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크라우드 펀딩에 올리는 과정도 처음인 우리에게는 막연한 일이었다. 우리는 시행착오를 겪으며 프로젝트 업로드를 마쳤다. 이를 준비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고 우리의 바람이 꼭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랬다. 첫 투표는 2018년도에 있었던 지방선거였습니다. 동사무소에 갔었던 기억이 있는데 투표장 가기 전까지는 크게 긴장하지 않았는데 투표용지 받으니까 그때부터 뭔가 알게 모르게 긴장되더라고요. 첫 투표를 하러 갔을 때 되게 일부러 능숙하고 익숙한 척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가니까 뭐 하라는 대로만 시키는 대로 하니까 단계별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나서 투표 장소를 나왔을 때는 되게 뿌듯하고 진짜 어른이 된 느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처음 딱 20살, 21살이 돼서 선거가 하는 거다 보니까 일단 너무 떨렸고 그리고 이제 투표소 이렇게 부모님이랑 같이 가서 뭐 투표를 하는 과정 자체가 다 그냥 설렜던 추억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제가 20대를 떠올려보면 처음 투표를 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굉장히 긴장되고 설레였거든요. 우리의 첫 번째 펀딩 시도는 반려된 상황이지만 아쉬움을 뒤로하고 우리가 실행한 작은 실천의 의미를 두기로 했다.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는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이 투표권에 많은 힘이 있고 이는 곧 우리의 목소리인 것이다. 그리고 20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모두가.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투표에 대해 많은 것들을 배웠다. 하기 싫어서 안 하지는 말자라는 다짐으로, 세상은 우리의 힘에 의해 변화할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우리도 이 세상의 알맹이가 되어 세상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는 사람들이 되고자 한다. 아 여기 여기 짝쳐. 아무래도 조금 몇 달에 거쳐서 팀원들이랑 같이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투표 독려를 위한 노력으로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도 같은 의견을 주고받은 그 과정들이 모두 오랜 시간이 지나도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알맹이 팀원들이랑 같이 유권자 PD로 활동하면서 선거에 대해서 중요성이나 그리고 책임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요. 제 또래 20대 분들도 저처럼 이제 저희 팀원들처럼 선거에 대해서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맹이를 통해서 투표나 선거, 이렇게 우리에게 일상생활에 의미 있는 행동들을 영상으로 만들 수 있게 돼서 저에게 정말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편집이랑 디자인을 둘 다 했는데 하면서 조금 힘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디자인하면서 좋은 친구 캐릭터들도 만들어보고 해서 좋은 경험과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거 전에 알맹이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또래 20대들이 선거에 대해 가진 생각과 가치관을 알 수 있어서 좀 뜻깊었고, 저 또한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많이 배우고 경험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크라우드 펀딩을 제 주변 동기들이나 영상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했어서 또 좀 할만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사실 막상 제가 해보니까 너무 어렵고, 그리고 일단 이런 뜻깊은 펀딩을 진행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던 것 같습니다.